정순신 전 검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수본부장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직접적인 학교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 지연을 통한 2차 가해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더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불능 상태입니다. 정상적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해명이 더 기막힙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 인터넷 검색 한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때 검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입니다.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이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입니까? 거듭되는 인사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법무장관 역시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나라 망치는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해야겠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구가 20년 후에는 4천만 명대로 줄고 40년 후에는 1,500만 명대로 급감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소멸할 위기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인구 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이 한가하기 그지없습니다. 변변한 인구 대책이 지금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당 내 권력 다툼 와중에 해임됐습니다. 정부의 인구 위기 극복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래 불안 해소가 없이는 예산 투입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특히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서 각자 도생을 강요하면 양극화와 저성장의 고착화 때문에 인구위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격이 됩니다. 결국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국가 역량을 오직 정쟁에만 소모하지 말고 인구 위기 극복에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